자,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번 우리 집원까지 봤었나요? 아, 생각이 잘안 나죠? 아,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이제 체크댄디를 한번 보시면 돼요. 어디를 보셨냐면 243페이지 정도까지 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죠? 오늘 지목에 대해서 한세 번씩 써오라고 안 했던가요? 안온것 같아? 집어는 안 했다고? 했지.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저 얼굴이 좀 생소한데 처음 왔어요? 아 그러면 지난번 했던 거 동영상 한번 보셨어요? 아직 안 봤고.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고 오늘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적이란 뭐라 했냐면 토지를 등록하는 게 지적이다. 이렇게. 그쪽 너무 모르니까 이쪽으로 오셔. 그 자리가 불편해. 그쵸? 이쪽으로 와야 잘 보여. 뒤로. 자, 그래서 지적은 이건 간단하게 우리 기억하기 좋게 토지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라고 했고, 토지를 등록할 때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어요? 등록하는 기본 단위. 필지라고 했죠. 필지. 그래서 토지를 등록할 때는 이 필지 단위로 등록한다. 그럼 필지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토지를 등록하는 인위적으로 구획한 단위. 법적 개념이다라고 해줬죠. 그래서 1필지가 성립되려면 1필지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겠죠? 1필지가 되기 위한 요건이 가지고 이걸 얘기해 줬어요. 몇 가지? 여섯 가지. 그게 뭐야? 첫째, 집원 부여자의 같다. 두 번째, 집안이 연속되고. 두 번째, 용도인. 세 번째, 용도인 지목이 같고. 네 번째, 지지지 축소 등 얘기 줬잖아. 뭐 도면에 축척이 서로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같고, 그 다음 등기 여부가 같다. 이 여섯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 필지가 되더라. 이것은 합병의 요건과 같다. 그래서 합병. 왜냐하면 1필지란, 자, 합병의 기본 개념은, 합병은, 자,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니까 합병 후에는 한 필지가 된다. 그러면 합병의 경우도 1필지 성립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필지 성립 요건 여섯 가지를 원칙을 우리가 공부했고, 여기에 대한 예외로서 뭘 공부했다? 양입지. 양입지란 뭐라 했죠? 지목, 용도가 다르지만, 요 지목인 용도가 다르지만 한 필지가 된 토지가 있다. 이것을 뭐라 했다? 양입지. 양입지는 무시하는 땅이다. 이렇게 표시해 줬죠? 그럼 양입지는 무한정 예외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제한 사유가 있더라. 무시할 수 없는 조건 몇 가지? 세 가지. 그게 보였어요. 조응된 토지 지목이 대이거나 주종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조응된 토지 면적이 330주택을 초과하면 이건 제한 사유에 해당돼서 별도의 필지로 따로 등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생각나셔야 되고, 그럼 한 필지가 결정됐다면, 자, 토지를 등록한 기본 단위가 필지였었고 한 필지가 되려면 이런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했었고, 예외인 양입지를 공부했고 제한 사유 세 가지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필지가 결정됐으면 1필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등록할 것이냐, 이걸 뭐라고 했어요? 1필지 등록사항이다. 이렇게 설명해 줘요. 등록사항. 그럼 토지 등록사항은 무엇을 중심으로 등록하느냐? 토지 등록사항은 무엇을 중심으로?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하더라.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토지 표시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토지 표시. 지목이 28가지라 했지, 토지의 표시는 여섯 가지. 또 이게 뭐야? 소재, 집원,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경계, 좌표, 면적, 이 여섯 가지를 이걸 뭐라 하겠다?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소재,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집원, 10번지. 지목, 대. 경계, 이거 경계와 좌표는 이건 도면에 있고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숫자로 표시했어요. 면적 얼마냐? 제곱미터로 500제곱미터다. 이렇게 썼을 때 이런 것을 토지의 표시다라고 했어요.
이 토지 표시를 뭐 한다? 등록하는 거예요. 등록, 등록상. 일필지 어떤 내용? 토지 표시를 중심으로 등록한다. 그래서 먼저 소재, 이건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고 했어. 즉 행정구역 명칭이기 때문에 이거 아주 문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번에 대해서 지난번에 지번은 표기 방법. 자, 그래서 첫째 토지 표시 중 지번에 대해서 공부했다. 여기도 첫째 어떤 거? 표기 방법 했었죠. 단식 지번, 복식 지번. 단식은 숫자 하나, 복식은 두 개 나란히 나왔다 했지. 복식 지번에서 앞에 나오는 걸 뭐라고 했어요? 예, 네, 본번. 예를 들어 10의 1 했어. 요걸 본번, 요걸 부번. 요 이렇게 표시하고 읽을 때 의라고 읽으라 이렇게 했죠. 그다음 임야 대장, 임야 도인 지번 숫자 앞에다 뭘 붙인다 했어? 숫자 앞에다 예? 네? 산. 이렇게 산이라는 걸 붙였을 땐 이건 임야 대장, 임야 도에 등록하는 토지이며 지목과는 상관이 없어. 지목이 임야할 때 산을 붙이는 게 아니라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한 토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이 숫자 앞에다 산이라고 붙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기본 위치에 따라 기본 어디에서 지번을 시작하느냐 이 기본 위치에 따라서 북서기본법이 있다 있고 북동기본법이 있다 있어. 북서기본법 그 다음에 북동기본법. 자, 북서기본법은 북서 쪽에서 시작해서 기본 이렇게 전체 지번 부여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동이나 리 이게 지번 부여 지역이겠죠. 이 북서 쪽, 북서 쪽 여기서 시작해서 남동 쪽에서 끝나가는 형태 이렇게 방향성 방향이 북서에서 시작해서 남동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지번을 누가 부여하느냐? 지적 소관청이 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서기본법 원칙 이걸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지번 부여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다겠죠?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지번 부여 방법 몇 가지? 에? 네 가지가 있다. 네 가지. 이게 뭐였어요? 첫째,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의 지번 부여 방법. 두 번째, 토지 분할 시 지번 부여 방법. 세 번째, 합병할 때의 지번 부여 방법. 네 번째,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이때 지적 확정 측량이란 말은 세트 메뉴가 뭐라고 해줬죠? 세트 같이 따라다니는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했다. 이건 세트로 따라다닌다겠죠? 예. 네. 여기까지 이제 헌거 표시 나죠? 예. 네, 지금 복습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이거 이제 나중에 원래 동영상을 공부해야 되는데 한번 간단히 2주 만에 왔어요. 이쪽으로 앉지. 이쪽. 왜냐하면 그쪽은 잘 안 보일 수가 있어. 2주 만에 와가지고 여러분이 잘 저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한번 다시 우선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습은 꼭 강의 끝나고 허락했고 또 아침에 조금 일찍 오면 10분 정도 지난번에 했던 게 무엇인가 책을 이렇게 뒤져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을 공부했었구나 라고 생각이 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시간을 많이 낼 여력이 없다 그러면 끝나고 간단히 보고 또 그 다음번에 그 시간에 가면 전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나 이거를 10분만 먼저 와서 그걸 좀 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을 공부했구나 이게 연결되면서 그날 공부할 내용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시간을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날씨가 오늘 갑자기 좀 추워져가지고 눈이 안 와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작년 올해 말고 이제 작년에는 아주 눈이 엄청나게 와서 강의 다닐 때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밤에 하도 눈이 오면 저녁에 미리 갔었는데 차를 끌고 다니니까 스키 타고 다녔어. 스키 타고 고속도로 차가 천천히 가도 그냥 쭉 미끄러져. 스노타인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런 이렇게 예, 그 녹을 시간이 없이 막 쏟아질 때는 그냥 스키를 타더라고. 예, 올해같이 이렇게 이런 경우는 눈이 많이 안 오니까 좀 편해요. 아무리 추워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지장이 없고. 일단 추우면 좀 많이 이렇게 활동성이 자제돼서 얼어붙는 것 같아. 몸도 조금 이제 이렇게 날씨가 풀려야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굳어요. 굳어 한마디로. 그래서 이제 평상시 안 아프던 사람도 좀 날씨가 추워지면 몸이 좀 아파져.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지번 부여 방법이 있는데 전부 다 뭐라 했지? 기본 구조는 원칙과 예외, 원칙, 예외 이런 구조로 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시 원칙,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붙여라 이게 원칙이었었고
예외, 최종 지번 단위 본본을 붙인다. 예외 썼는데 이 세 가지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최종 지번에 인접해 있거나 기존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 수필지 그래서 이 채원수를 기억하라겠고요. 분할 시의 지번부의 원칙은 한 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면 분할 전 지번의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 부번 이렇게 붙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번이 두 번 나온다 했고 예외는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 이곳에 분할 전 지번을 의무적으로 우선 부여해줘라 이렇게 했고 합병시는 선순위 지번 그 중에서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본번 중 선순위 제일 빠른 거 요거를 합병 후의 지번을 했고 주거나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을 때는 분할과 달리 소유자가 건축물이 있는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신청이 없으면 원칙대로 간다 이렇게 했고 지역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 지번 중 본번만 사용하되 본번만 쓴다. 근데 본번 중에서도 제외시키는 경우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도시개발사업적 아래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이런 경우는 비록 본번이지만 제외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부족한 지번을 이것을 메꾸는 방법 첫째 자 나머지 지역을 단지식으로 즉 블록식으로 해서 지번을 부여하든가 아니면 최종 지번 다음에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총 지번 부여 방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 네 번째 지역 확정 측량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도시개발사업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쓰는데 이때는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즉 도면을 보고 지번을 부여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었고 요거 준용한다 이걸 준용하는 거 세 가지 기억하라 했죠. 지축행 지번 변경 축척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부여 시 요때도 이걸 준용하는 거다 이렇게 했어요. 28회 때 둘 다 한꺼번에 나왔고 이건 14회 때 또 나왔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번 부여 방법이 총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지번이 없어지는 걸 우리가 결번이다. 결번 얘를 합병하게 되면 선순위 즉 본번 중 선순위만 남고 나머지 다 없어져 그럼 결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때 결번이 생기면 어떻게 한다 했냐면 결번 대장에 등록하고 영구 보존해라. 그런데 이 결번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 없는 거 즉 지번 부여 방법 중에서 결번이 절대로 생길 수 없는 게 뭐라고 했냐면 신규 등록과 분할의 경우는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신규 등록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이것은 새롭게 부여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번 없어지는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경우다. 신규 등록과 분할 이 두 가지 경우는 결번이 절대로 생길 수가 없는 경우다 이렇게 얘기해줬죠.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지금 복습해보았습니다. 생각은 나요? 네, 한번 들은 것 같아야 돼. 한번 정도는 들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들은 것 같은 느낌이 안 온다면 이제 다시 계속 반복해야 돼. 자 오늘은 지번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이제 지목을 보라고 했어요. 지목. 자 245페이지. 지목 됐죠? 그럼 지목 어디까지? 표기 방법까지 했어? 아 문제까지? 아이고 예. 예 그러네요. 오늘 면적을 차내네. 그래서 지목은 총 지목 여기 이제 지번을 봤었고 이제 아 4시간 했기 때문에 지목까지 봤네. 요 지목은 용도 지목지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28개로 구분 등록했고 지목 설정 원칙 일주일 사용 기억하라겠지? 일주일 사용 일필일목 주지목 추종 그다음에 일시변경 불변 즉 영속성 원칙 사용 목적 추종 원칙 그다음에 용도 경중 등록 서류 원칙 이런 지목 설정 원칙을 공부했고 표기 방법은 어떻게 한다? 지목 표기를 대장에는 정식 명칭 썼고 도면에는 약식 부호로 쓰더라. 부호로 쓰는 게 28가지 중에서 24가지는 어떻게 한다 했죠? 첫 글자 두 문자를 땄다. 두 문자. 근데 네 개는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이게 뭐였어요? 천원차. 그거 지금 생각나네. 이제 보니까 공부 다 한 거야 이게. 차를 보면서 천원차 생각하고 다녔어 안다 했어. 안다
안 다닌 것 같은데 참 한번 천원 차장 생각을 하겠더니 천이 뭐라 했죠? 천 하천 원이 유원지 차가 주차장 장은 공장용지 요 내용을 주의하라고 해줬죠. 그리고 자 지목 28가지 지목 중에서 단서가 중요하다 했지. 단서 즉 자 양입의 제한 즉 양입되지 않는 거 즉 주된 지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 종된 토지 종된 토지 지목이 될 땐 양입되지 않는다 제한서 걸린다. 여기 실정법에 나와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예? 첫째 과수원에는 주거용건축물 두 번째 목장용지 안에는 주거용건축물 세 번째 묘지에는 묘지관리사무소 그래서 여기 03번 과수원 04번 그 다음에 27번 묘지 이 세 가지 과수원 목장용지 묘지에 있는 건축물 부지는 대가 되고 주된 지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꼭 기억해 줘야 할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그럼 참고로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 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주차 전용 건축물 부지가 주차장인데 여기서 제외시킨 예외 단서가 몇 가지? 네 가지가 있다 했지? 이게 뭐예요?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자 다시 한번 순서대로 노상주차장, 그 다음에 부설주차장, 물류장, 야외전시장 이 네 가지는 주차장에 제외되지만 이 부설주차장 중에서 주차 유발 시설물 부지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 이건 주차장법 제19조 4항에 따른 자 이러한 인근에 있는 부설 주차장 다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뭐가 된다고 주차장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단서를 주의하면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목 28가지를 세 번씩 써오라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목 28개 있는 게 없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제목을 쓰면서 이런 지목이 있다 없다 용지란 말이 붙어 있는 게 9개가 있다 했는데 그런 걸 써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들이 숙달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자꾸 이게 적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됩니다. 우선 책에선 이제 그럼 순서대로 256페이지 여러분 책에선 256페이지 보면 면적이라고 나왔어. 여기서 집원 그다음에 지목 그다음에 경계 그다음에 좌표 면적에서 이렇게 경계 면적 요 네 가지 집원 지목 경계 면적 이게 해마다 시험에서 네 문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원도 중요하고 지목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목도 아주 중요하다고 했어요. 빠진다 이게 안 나왔다 있을 수 없어. 지금 지적 문제가 아니야. 지목이 빠졌다면 최소 두 문제 이상 나와야 돼 지목에 대해서 알았어요? 문제 내기가 편하니까 그래서 그 단서나 이런 거 주의하면서 잘 정리하세요. 책 순서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면적이 나왔으니까 여러분 책에서는 256페이지 피시고 요 면적 그리고 이제 경계를 볼 거예요. 자 면적이란 용어정에서 뭐라고 우리가 공부했느냐 용어정에서 면적이란 필지의 뭐라고 수평면상의 넓이다. 수평면이란 건 뭐야 지표면이 아니고 토지라는 건 굴곡이 있죠. 굴곡이 있어. 그런데 요거를 요 일정 요 바닥에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을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면적을 구하냐면 우선 이 토지를 도면에 그려야 돼. 그냥 못 그린다 했지? 왜 못 그린다 했어? 땅만한 종이가 없다 했잖아. 예를 들어서 축척 1000분의를 줄였다. 그러면 자 도면 지적도나 임야도 같은 도면이 나와요. 도면에 저 토지의 경계점 위치를 연결하면 이러한 토지가 나와. 그럼 요 토지가 1필지야. 경계로 둘러싸인 1단의 토지를 한 필지다라고 했었고 요 1필지의 토지 표시사항 중 면적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 안에 있는 넓이요. 종이 안에 있는 넓이. 어떻게? 사각형 안에 넓이. 그러니까 이게 수평면이지 지표면이 아니고 굴곡을 요 굴곡을 반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수평 이 안의 넓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이란 그래서 면적이 뭐냐 물으면 필지의 수평면의 넓이다. 수평면의 넓이 이것은 자 미터법서 제곱미터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아니고 지표면이 아니고 수평면의 넓이라고 했던 거예요. 도면에서 산출한다. 도면에서 그래서 지금은 평을 안 쓰고 뭐라고 미터볼서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척관법상 종래 자 평이나 보 이것을 제곱미터로 환산시킬 때는 어떻게 해줬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 보나 평 그다음에
이런 그 이 척관법상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무 일단 일정보 이렇게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런 거 더 이상 공식적으로 안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서양과 같이 이제 미터법을 환산하는 과정에서 이 전통적인 평 한자 두자 재는 그 개념에서 이런 제곱미터로 바뀔 때 면적이 평에서 보로 바뀔 때 얼마를 환산해 여기다 곱해야 이게 나오느냐? 얼마를 곱해 나올까?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예? 아, 근데 이제 그 3.3058 뭐 이런 수치를 대략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서 안 나오고 이렇게 요 숫자를 기억해. 121분의 400이란 계수를 기억해 줘. 이렇게. 121분의 400. 이것은 사방 11자의 넓이가 4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요 계수가 나온 거야. 요거를 계산하면 약 3.3058 계속 나가지. 이렇게 끊어지는 거야. 3.3배 정도 대략.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요 미터법으로 평 제곱미터로 환산할 때 걔들은 평과 제곱미터 같은 개념 받아들였어. 중국.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약 중국인들이 북경에서 온 사람이야. 오리지널 중국인이 와가지고 한족이 와가지고 나 아파트 30평에 살아. 그러면 30제곱미터에 산다는 걔들은. 알았어요? 우리 개념이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야 그럼 아파트 몇 평? 100평에 산다는. 엄청나게 크네. 그런데 가보면 100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과는 개념이 달라졌어.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원래 전통적인 거기다 이걸 계산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머리가 좀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안 쓰지만 그래도 우리 부동산에 가면 몇 평, 아파트 몇 평형에 이렇게 계속 이게 관습적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 근데 공식적으로 어떻게 제곱미터로 표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관련해서는 요 계수를 알아둬라. 121분의 4배를 곱하면 제곱미터로 환산된다. 요 하나만 알아두세요.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알면 머리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 개념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적을 계산하려면 측량을 해야 돼. 이걸 이제 세부 측량이다. 자, 측량, 지적 측량 중에 이 지적 측량을 분류하면 이렇게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나눠지는데 측량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하는 거예요. 근데 면적 세부 측량에서 면적을 산출하는데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 역으로 면적을 측정하지 않는 것 중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뭐냐면 합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지목변경. 요 두 가지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온 단골로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 두 가지는 측량하지 않는다. 합병은 면적을 새롭게 결정하지만 측량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거야. 합병은 면적을 새로 결정하지만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 그래서 용어정에서 합병이 뭐라고 했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데 가로 열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고 꼭 써놓으라겠지요.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들? 자, 어딜 잠깐 보시냐면 이런 책에서 여러분들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이 안 쓰여 있다면 수업을 안 들은 사람이야. 225페이지 펴보세요. 225페이지 합병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거기 보면 지적 측량하지 않는다는 말이 X 표시돼 있어 안 돼 있어? 225페이지에 보면 돼 있지?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고 꼭 얘기한 거예요. 합병은 측량하지 않고 요 말을 반드시 강조하는 이유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면서 지적 측량을 통하여 이렇게 바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된다. 단골로 나오는 거예요. 합병이. 왜 그러냐면 합병은 경계나 면적을 다 새로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측량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에 자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적에서는 알아야 될 게 그 면적 측정 방법에 대해서 이걸 도식적으로 기억을 해줘야 돼.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그런 말이 지금 책에는 없는데 자, 요거를 하나 써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면적 측정 방법 해가지고 좌표 면적 계산법. 여기 이제 없으니까 여기다 하나 좀 적어 넣어줘 보세요. 면적 이게 이것도 단골 지문에 자주 나와요. 면적 측정
측정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첫째 도해 측량 지역. 도해 측량. 이때는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사용해서 측량 도구입니다.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사용해 측량을 하고 이때는 전자면적 측정기법,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측량 도구가 이제 좌표값 즉 경위의 측량, 경위의 측량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 어떤 경위의 측량 도구를 썼을 때 이때는 좌표 면적 계산법 이렇게 좌표 면적 계산법으로 면적을 산출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둬야 됩니다. 이거는 경위 측량에 뜰 때는 이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한 지역이야.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을 사용해야 되고 면적은 좌표 면적 계산법을 쓴다. 자, 일반 도해 측량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사용하고 전자면적 측정기로 면적을 산출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은 측량할 때 경위의 측량 방법을 써야 돼. 그리고 좌표 면적 계산법을 써야 돼.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다 틀려. 평판 썼는데 이렇게 갔다 그럼 틀리고 경위가 이렇게 갔다 그럼 다 틀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서로 연결해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저 구조를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위 측량 방법을 썼으면 좌표 면적 계산법, 평판이나 전자평판을 썼으면 전자면적 측정기법 이렇게 꼭 연결해서 알아두시고 이거를 서로 거꾸로 연결하면 다 틀리는 거예요. 요 지문이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좌표 면적 계산법이 뭐냐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면적을 산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해 지금부터는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요게 중요한 게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면적에서는 면적 결정 방법을 잘 알아요. 면적 결정 방법. 자, 면적 결정 방법은 여러분에게 면적을 직접 계산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면적은 누가 계산하느냐? 지적 측량을 한 지적 측량 기술자들이 면적을 계산해 놓는 거야.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은 면적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선 쓰지 않는 이상한 표현을 쓰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원리를 이해하려면 자,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이 토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누가 산출했다고 토지 면적을 지적 측량 기술자가. 그러면 아까 어떻게 하겠지? 이걸 어디다 등록해야 돼? 도면에. 어떻게 하겠어? 지적 측량해 가지고 얼마 나오는지 여기 축척 있다 그랬지? 줄인다 그랬지? 축척 만약 뭐 1000분의 1도 있고 500분의 1도 있고 여러 가지 축척이 있어. 일곱 가지 축척을 씁니다. 그럼 도면에 자, 1000분의 1 줄여서 자, 면적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등록하고 여기서 요 안에 넓이가 얼마냐라고 계산했을 때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한번 예를 줍니다. 자, 축척이 1000분의 1 내지 1200분의 이런 식으로 1000달 넘을 수도 있고 만약 500분의 1 축척이 있다. 어디가 축척이 크다 했지? 어디가 큰 축척이야? 이게 크다는 거 알 수 있지? 축척이 큰 거야. 이건 이거보다 상당히 작은 거고. 그러면 축척이 크다는 것은 정밀도로 봤을 때 어디가 더 정밀한 걸까? 에? 어디가 정밀하다고? 아, 여기가 정밀하다는 요거까지 느낌 와야 돼. 어떤 분은 막 숫자 크니까 여기 정밀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정밀도는 여기가 더 정밀한 거야. 대축척이니까 정밀하다. 그럼 정밀하다는 얘기가 뭐냐? 자, 요거를 요 토지 면적을 산출해 보니까 지적 측량 기술자가 산출해 보니까 만약 384.55가 나왔어.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면 자, 이것을 1000분의 1에서 등록할 때는 자릿수를 만약 여기까지 요 소수점이 있다면 여기 1의 자리 1 점수 자리 여기까지 등록했다고 봐봐. 그러면 정밀도가 높다면 요거를 1번 요걸 2번이라고 하겠어. 그럼 1번에서는 여기까지 등록했어. 그럼 정밀도가 높으면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 자릿수로 봤을 때 이거보단 더 정밀하니까 어디까지? 소수점이 더 들어가는 게 정밀한 거지. 그렇죠? 즉 2번 요런 경우는 여기까지 등록해야 된다는 얘기야.
소수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정비로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부터 내용을 잘 들어라. 그래서 자, 첫째 제일 중요한 이 축척 분모인데 이걸 원칙으로 얘기하는 거야. 기본은 첫 단에 이거 기본인데 축척 분모를 봐라. 축척의 분모값을 보자. 첫째 요 축척의 분모값을 봤을 때 여기 이렇게 천 단위에 넘는 게 있어. 이걸 원칙이라고 하는데 천 단위 이상 되는 거. 천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뭐 3000분의 1이나 6000분의 1 이런 것들은 천 단위가 넘어. 이것은 여기 100 단위 즉 500분의 1이나 600분의 1보다는 요 100 단위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500분의 1하고 600분의 1. 요 두 가지 축척이 있어요. 이건 정밀한 거야. 100 단위니까. 여기에 비하면 요 천 단위와 100 단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 자, 축척 분모가 천 단위 넘어갔다. 이건 여기보다는 축척이 작다. 그러니까 정밀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가장 최소 단위를 얼마로 보냐? 여기선 요거 요 자리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 요 자리에서. 제일 작은 값이 얼마? 여기선 4지만 자릿수로 봤을 때 요게 뭐야? 자, 요게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소수 첫째, 소수 둘째 자리란 말이야. 그럼 1의 자리 제일 작은 값이 이제 여기서 최소 단위 1제곱미터야. 즉 어떠한 면적을 측정해 봤더니 0.3이 나왔어. 그래도 가장 작은 최소값 얼마다? 1이야. 1보다 작으면 무조건 1로 등록한다는 의미예요. 최소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이거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1로 등록해 줘야 돼.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선 최소 단위가 어디냐? 소 첫째 자리 여기 이쪽이 등록 자릿수이기 때문에 저기서 제일 작은 값인 0.1제곱미터를 최소 단위로 봐요. 즉 축척 분모가 100단위일 때는 0.1제곱미터가 최소 단위라는 것은 이거보다 작으면 0.1로 그냥 등록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500분의 1 축척이 도면에 산출한 면적이 0.03이 나왔어.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할까? 그냥 0.1로 등록해야 돼. 최소보다 작으면 1 최소값. 이해돼요? 그러면 등록 자릿수를 보자.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 등록 자릿수는 어디까지 등록해야 되냐면 요 축척분 천 단위 넘어갈 때는 요 자리까지인데 요 자리 뭐라고 했냐면 제곱미터 자리다. 1제곱미터 자리. 요것을 이제 1의 자리니까 자연수 값만 즉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고 요 자연수분 앞 여기만 등록하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제곱미터 자리. 그럼 여기는 무슨 자리까지일까? 이쪽 여기까지. 축척분모 100단위로 갔어. 그럼 어디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예? 어느 자리까지 등록해야 돼? 아까 여기까지 등록한다 했지. 그럼 어디야? 여기에 1. 여기는 어디 자리? 예. 소수 첫째 자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조문에는 그런 말 쓰지 않았어요. 뭐라 했냐면 이렇게 소수 첫째 자리인데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소수 첫째 자리라는 말이야. 요 말 이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겠다 이런 얘기야. 자릿수 알았어요? 조문에 뭐라고 나왔다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그러면 문제는 뭐냐? 문제는 끝에 남는 숫자를 어떻게 할 거냐? 끝에 남는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수라고 그래. 단수. 요 단수는 끝수. 요거를 단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요게 제일 문제야. 단수 처리.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곱미터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끝수가 어디야? 여기 384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요게 남았단 말이야. 요거. 요걸 끝수라고 그래. 그다음에 그럼 여기서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즉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려면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보니까 요게 남았어. 이거 남은 숫자를 뭐라고 한다? 남은 숫자 끝수. 이걸 뭐라고 한다? 단수. 끝단자야 한자로.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가 관건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정한 기준값을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값을 기준하면 0.5를 기준해서 처리해주고 여기서는 0.05를 기준해서 처리해 주더라. 이런 얘기야. 0.5나 0.05를 기준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냐면 요 기준값보다 자, 먼저 크다. 이 크다를 뭐라 그래? 초과.
균갑을 넘어섰어. 그러면 올려줍니다. 두 번째, 기준값보다 작아, 미만, 이건 버리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요 기준값과 같아. 같다. 그러면 더냐? 요 때가 특이한 거야. 이때 5로 끝났다는 거. 5일 때는 버릴 수도 있고, 5로 끝났을 땐 올릴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걸 545입법이다. 5로 끝나면 버릴 때도 있고, 올릴 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5로 끝났을 때 언제 버리고 언제 올리냐. 이건 버릴 사. 버린다. 버림. 이것은 올린다. 올림. 그러면 버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한다는 얘기야. 그럼 버리는 경우는 언제고 올리는 경우는 언제이냐를 알아야 되니까. 자, 버리는 경우는 구하오잔 끝자리가 0이나 짝수. 즉 짝수로 끝났으면 버려라. 끝자리가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라. 이 얘기야. 홀짝을 구별해야 돼. 자, 5, 4, 5의 법을 쓰는데 뭐라고? 구하오잔 끝자리가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리는 거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1000분의 1일 때 얼마를 등록한다고? 384를 등록하려고 봤더니 남 다수 얼마가 남았어? 0.55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 요때는 기준값 얼마를 가지고 0.5와 비교해 보자. 그래서 0.5와 비교를 해서 요거보다 크냐 같으냐 작으냐를 보자는 거예요. 크면 초과 올리고 작으면 미만 버리고 같으면 5452입을 한다 얘기예요. 이해돼요? 자, 이거는 커요 작아요 같아요? 당연히 이런 거를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0.55는 0.5보다 커. 초과야. 그럼 어떻게 돼? 올려야 돼. 그럼 얼마로? 385로 등록하는 거예요. 385로 등록한다. 알았어요? 그럼 만약에 요게 이야기 편하게 봅시다. 그럼 요게 얼마냐? 384.49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요게 남 단수가 얼마 나왔어? 0.49야. 0.49야. 그럼 어때? 요거보다 미만이지? 그럼 어떻게 돼? 버리에서 얼마로? 384로 등록해. 근데 요게 이렇게 나왔어. 384.5로 나왔어. 그럼 단수가 얼마 남았어? 이제 0.0 얼마 남았지? 5가 남았잖아. 이때 어떻게 돼? 같은 거야. 같으면 어떻게 돼? 이제 구하고자 끝자리 보는 거야. 끝자리가 어디야? 구하고자 끝자리. 384조 끝자리 여기지. 여기. 여기 끝자리야. 요게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린다. 이해돼요? 그럼 요게 4가 짝수야 홀수야? 짝수니까 버렸어. 그럼 얼마로? 384로. 이해돼요? 예. 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 500분의 1에서는 자, 기준값이 얼마라고? 0.05를 가지고 비교해 보는 거. 그럼 아까처럼 이게 384.55가 나온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요거 단수 처리해 보세요. 남는 게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384. 자릿수 5까지 등록해야 돼요. 여기서는 소수 첫째 자리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384.5까지 등록하려니까 남 숫자 요게 남았어. 요걸 뭐라고 한다? 단수. 얼마 남았어? 단수가. 단수가 얼마 남았어? 0.05가 남았어. 0.05가 남았잖아. 끝수가. 그렇죠? 그때 기준값 얼마? 요걸 놓고 비교해 보자. 요게 0.05가 남았는데 여기서 0.05란 이 기준값을 놓고 봤을 때 이거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크다. 이거 뭐라고? 초과. 작은 뭐라고? 미만. 같다. 이거 구별할 수 있지? 그럼 0.05 요 단수는 요 기준값과 비교해서 어떤가요? 어때? 같지. 이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같아. 분명히 같지? 그럼 여기서 같을 때는 어떻게? 같으면 뭘 한다고? 5452을 해야 돼. 542을 본다는 것은 구하고자 하는 끝자리가 0. 짝수 끝나서는 버려야 되고 홀수 끝나서는 올려야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여기 구하고자 끝자리가 어디요? 여기서는. 요게 끝자리. 마지막 자리. 384.5. 요게 마지막 자리지? 끝자리가 홀수야 짝수야? 5는 홀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려야 돼. 6으로. 384.6으로 등록한다.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얘기를 잘 이해해야 돼. 그래서 어떤 면적을 결정하라고 나오면 먼저 자릿수 결정하려면 뭘 알아야 돼? 축척 분모를 봐야 되겠지. 그래서 조문에는 이건 일반 축척, 이거는 다른 표현을 써요. 뭐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말이 나면 지난번에 세트 메뉴 얘기했지? 햄버거 시키면 포테이트 칩하고 콜라 같이 나와요. 이렇게 했지? 그러면 세트 메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세 가지 기억하라고 얘기 줬어. 어떤 거? 도시 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요 말과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집어내서 얘기했죠? 이건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라다니는 말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요 세 가지 단어. 요 세 가지 단어는 세트로 따라다니니까 같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해줬죠.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비치하였다. 이 말은 세트 메뉴라. 그래서 집원에서 얘기했잖아. 지적 확정 측량한 지역의 집원 결정 방법 나오면 지적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가지는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야. 같이 따라다니는 말. 그냥 자동으로 나와. 자동. 알았죠? 도시개발사업 등 실시. 그 다음에 지적 확정 측량.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 물론 요 지적 확정 측량과 관련해서 측량 도구를 얘기할 땐 경위의 측량 방법을 써서 지적 확정 측량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러나 일단 지적 확정 측량 단어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트 메뉴. 같이 따라다녀. 그러면 여기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란 건 어디야?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이야.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축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는 도면의 축척은 원칙 500분의 1이에요. 이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기 안 해도 원칙 이 지역은 500분의 1 축척으로 만들어 지적도를 만들 때. 그 다음에 600분의 1 지역,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거나 600분의 1 지역 이렇게 나왔을 때 요것을 이제 예외적인 걸로 보지만 자 이런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면 축척이 없어도 축척 분모 100단일 때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이 표현이 나오면 도면에 축척이 없어도 뭐라고? 요 100단일 때의 계산 방법을 따라가라 얘기야. 알았습니까? 그럼 만약에 꼭 이렇게 나오면 어떠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인데 축척은 1000분의 1이라는 표현이 또 나왔어. 여기로 가려고 했더니 축척은 또 1000분의 1이라고 나왔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때는. 이 말이 나왔으면서 또 축척 이렇게 줄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여길 따라가야 돼? 여길 따라가야 돼? 아니야. 무조건 이런 말이 나오면 축척을 무시해버리고 일로 해야 돼 여러분들 100단이. 알았어요? 참고로 축척이 천문이라 줬어도 이건 무시해버려. 어디로 간다? 축척 분모 100단일 때 계산법으로 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까지 등록하고 0.05를 가지고 단수 끝수를 정리해줘라 이런 얘기야. 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줍니다. 면적을 결정할 땐 여러분에게 스스로 면적을 계산하라는 개념이 아니고 누가 계산해줬다? 지적측량 기술자가 다 산출해줬어. 이거를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는 어떻게 자릿수를 결정하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축척 분모가 천 달 넘어가면 최소값이 1제곱미터고 등록 자릿수는 제곱미터 자리인 1의 자리 즉 자연수값만 등록하고 소수점 이하는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남는 숫자 정리할 때 0.5를 가지고 단수를 정리하는데 이거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을 때 5452입을 하는 건데 5452입을 한다는 말은 구하우자는 끝자리가 0 짝수로 끝났으면 버리고 홀수로 끝났으면 올려야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축척분모가 100단일 때는 최소값이 0.1이며 등록 자리수는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라고 조문에 나와 있어. 근데 저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뭐더라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하는 거야. 그러려면 소수 둘째 자리 이하를 단수, 끝수니까 정리를 해야 돼. 이때는 어떤 값을 가지고? 0.05를 가지고 정리하는데
요 기준값보다 크면 올리고 작으면 버리고 같으면 오후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등을 실시했다, 지역 확정 측량을 했다, 그 다음 경계점 조합표 등록을 작성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축척이 있건 없건 무조건 요 100단일 때의 방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자, 이걸 토대로 문제만 한번 확인해 보자. 예를 들어서 259페이지에 나온 문제를 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 기출 문제 어떻게 나왔어? 경위 측량 방법에 의해서 지적 확정 측량 밑줄 딱 쳐버려. 지적 확정 측량 단어가 딱 나왔지? 그럼 여기 어떤 말이 딱 보이는 거 여기 지적 확 요만이 나왔네. 요거 딱 아, 요거 세트맨 중에 요게 나왔어. 그럼 어디로 간다고? 100단위. 축척이 보니까 축척이 없어. 아무리 뒤져봐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100단위. 축척이 있어도 어디? 100단위. 이렇게 따라간단 말이에요. 산출한 면적 얼마 나왔다고? 730.4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730.45가 나왔다면 자, 자릿수 어디까지라고?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요만이 나왔으니까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려고 봤어. 남는 단수가 얼마가 남았지? 남는 끝자리 단수가 얼마 남았어? 지금 여기 0.05가 남았잖아요. 그럼 기준값 얼마와 비교해서? 0.05와 비교해서 이거와 비교했더니 크냐 같으냐 작으냐를 결정을 하겠지? 어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요 같으면 같을 때 어떻게 한다고? 5452법을 써야 돼. 5452법을 쓴다는 것은 구하고자한 끝자리가 어디? 요게 끝자리, 요게 이리자리, 요기 요 소첫째 자리, 요 끝이야. 요게 짝수면 버리고 홀수면 올려주는 건데 4가 뭐라고? 짝수니까 버려서 얼마를 등록한다? 730.4로 등록을 한다. 이 얘기야. 이해돼요? 예.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는 아닌데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리만 잘 알고 나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적 문제 풀 때 자, 면적과 관련하여 계산기를 꺼내들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 그럼 공부한 사람일까 아닐까? 아, 공부 안 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 문제를 봤다니 큰일 납니다. 아셨죠? 시험장 가서 혹시라도.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나왔어. 만약 축척이 500분의 1인데 산출한 면적이 278.551이 나왔다면 얼마로 등록해야 될까요? 얼마로 등록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등록한다 이때? 여기까지 등록해야 돼. 그럼 남는 숫자 얼마 남았지? 0.051이 남았네. 그럼 기준값 얼마? 0.05와 비교해서 크냐 같으냐 작으냐를 결정해야 돼. 초과냐 같으냐 미만이냐를 결정해야 돼. 크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으면 오사에 본다 했지? 어디야 이거는? 요 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올려서 얼마로? 278.6으로 등록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아, 요걸 정확하게 이해하면 굉장히 쉬운데 이해를 잘못하면 그냥 헷갈려서 5잡은 542 홀수 짝수 잡고 있고 막 엉뚱한 소리 하는 거야. 542은 언제 한다고? 0.5나 0.05와 같으면 542 보는 것이고 크면 초과하면 올리고 미만이면 버린다 이 얘기야. 아시겠어요? 자, 이해를 정확하게 처음에 자리 놓아야 돼. 그래야 헷갈리지 않은데 처음에 이해를 잘못하면 계속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한 걸 잘 기억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면적은 이렇게 정리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경계를 보겠습니다.